조선노동당 창건 61달과 터드 결성 요년도시에 점해서 오스트리아 윈, 이탈리아 로마, 체스코의 베롱은 란즈 호트에서 집회, 강연회, 좌담회, 도서미 사진지원 시위, 영화 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들은 해당 나라의 각기 인사들과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 성원들, 주체 사상 신봉자들, 군중들이 참가했습니다. 행사장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 불멸의 역적과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노정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터드 결성은 조선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하면서 터드의 뿌리를 든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각하의 용도 밑에 승리와 영광의 노정을 걸어왔다고 찬양했습니다. 영화 감상회에서는 우리나라 영화, 조선노동당 창건 55돌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이 상영됐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축전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 채택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61달과 터드 결성 요전도시의 점에서 프랑스 파리, 라오스 조선 청년 친선 센터, 이란 조선 친선 마구살 농목장에서 친선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모임 장소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모임들은 해당 나라의 여러 인사들과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소기장, 군중들, 그리고 해당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피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들에서 연설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결성하신 다도제국주의 동맹은 조선노동당의 역사적 뿌리로 되었다고 강조하고 당 창건과 그의 건강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면서 조선노동당은 세계 흉력적 당들의 귀감으로 되고 있다고 격찬했습니다. 모임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와 해당 나라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했습니다. 자강도 특파기자실에서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3대 흉년불금기 강계 목재 가공 공장에서 공장에 깃든 위대한 수련님과 경의하는 상군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종업원들 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벌여 그들이 맡겨진 혁명과업 수행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주체 44 1955년 7월 26일 이것 공장을 찾아주시고 생산 공정을 기계화하여 제품의 질을 높일 때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2월 이것 공장을 찾아주신 경리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장의 실태를 요의하시고 제품 생산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공장에서는 어버이 수련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혁명사적 표식비를 건립하고 그를 통한 효양사업과 연역소개실 참관사업을 자주 진행해서 모든 종업원들이 어버이 수련님의 유훈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현지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종업원들은 내부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해서 목재를 절약하면서도 가구 제품을 우리민의 기호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수리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을 찾아 오늘 타가서 부문 일꾼들과 보위관들의 전국 경험 토론회 참가자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일찍이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장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온갖 사랑과 운정을 다 베풀어주신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이들은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중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역사적인 핵시험의 성공을 환영하는 평안북도, 황해북도, 함경북도 군민대회들이 도 소재지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회들에는 지방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꾼들과 조선인민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평안북도 군민대회에서 연설자들은 우리나라에서 핵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은 선군조선의 자위적 국방력을 과시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이바지한 사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인민군 장병들과 도안의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100%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한 데 대해서 열렬히 지지 환영한다고 지적하고 인민군 장병들과 도안의 전체 당원들 근로자들이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선군혁명 첫날의 길을 억세게 걸어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황해북도 군민대회에서 연설자들은 현대과학의 집합체인 핵시험을 성공시킴으로써 선군시대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주체적 과학기술의 위력과 주체조선의 잠재력을 힘있게 떨치게 되었다고 격정에 넘쳐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이 우리의 핵시험을 걸거들다 못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조정하여 악랄한 반공화국 교리까지 채택하도록 했다고 하면서 이를 단호히 규탄 배격했습니다. 그들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조선민족의 모든 불행의 화근인 미국의 책동을 비용무기난 역사적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언급하고 만약 그 누구든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려 든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함경북도 군민대회에서 연설자들은 우리가 진행한 미사일 발사 훈련과 핵시험에 대해서 문제시하며 악랄하게 골고드는 미제야말로 세계 평화와 안정의 흉악한 교란자이며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이라고 낙인했습니다. 그들은 미제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북침 선제 타격을 위한 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서 폭로하고 일본 반동들을 비롯해서 미제에 편승하는 세력들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이 혁명적 기질과 조성된 사태의 본질을 똑똑히 알고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연설자들은 핵심에서 성공한 그 기세로 조국 보위의 전초선을 믿음직하게 지키며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를 앞당겨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황해북도 특파기자실에서 보낸 소식에 의하면 사리원 대성타월공장에서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공장에 새겨진 백두산 장군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으로 정업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과 어버이 수령님의 현지 교시와 경의하는 장군님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이중 3대 혁명 불금기 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해서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 생산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 생산문화, 생활문화 확립사업에서도 성과가 이룩돼서 공장의 면모는 새롭게 일신됐습니다. 얼마 전 이중 3대 혁명 불금기를 수여받는 영예를 지닌 이곳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선군혁명 용도 따라 생산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일으킬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선을 생산 보장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평양방직공장 종업원들 속에는 처녀 시절부터 근 25년간 정방공으로 성실하게 일해오는 전옥순 동무도 있습니다. 그는 가정살림을 알뜰하고 간직해 해나가는 주부일 뿐 아니라 공장에서는 해마다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남먼저 어김없이 넘쳐 수행해서 종업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소문난 혁신자입니다. 고급기능공인 그는 집단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는 사업에도 자신의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쳐 지난 기간 수많은 기능공들을 키워냈으며 직장 안의 모든 종업원들이 맡은 일에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건 말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보람찬 길에 성실한 땀을 바쳐온 그는 올해 자기에게 맡겨진 인민경제 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오늘도 종업원들의 앞장에서 국민적 의무를 다해가고 있습니다. 청진시 청암구역 청암협동농장에서 집짐승 기르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곳 농장의 축산작업반에서는 집짐승 우리를 위생학적 요구에 맞게 잘 건설하고 돼지와 오리를 비롯한 많은 집짐승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짐승들의 먹이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 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언제나 집짐승들에게 영양가 높은 먹이를 먹이는 한편 겨울철 먹이도 충분히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짐승 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서 집짐승 새끼들을 많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곳 작업반에서는 올해에도 많은 집짐승 새끼들을 농장원 세대들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버이 소령님의 불멸의 용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강남 건재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일터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잘 꾸리고 생활을 낙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조직의 지도 밑에 공장에서는 자기들의 일터를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힘있는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이 사업에 종업원 모두가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용도업적을 길이 빛내갈 일념 안고 이들은 수령님의 현지지도 사적비 주변에 수삼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을 정성껏 심고 가꾸고 있으며 군의 건물들과 도로, 구호판들을 규모있게 배치하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나무들로 독특한 풍치를 이룬 양호장에서 많은 물고기를 길러 그 덕을 보고 있으며 생동하게 형상한 각종 동물 조각들은 공장의 정서를 한껏 돋구어주고 있습니다. 이곳 공장 종업원들은 잘 꾸려진 휴식터에서 보람찬 노동생활을 반영한 노래도 부르고 직장별 배구 경기도 신바람나게 조직해서 언제나 기업 소환에 혁명적 낭만이 찬음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장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문화후생시설들을 훌륭히 건설해서 종업원들의 생활상 편의를 적극 도모해주고 있습니다. 터득열성 여든돌기념 전국 대학 정치사상과목 직관물 조언시회가 김일성 종합대학체육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시회장에는 전국 각지의 대학들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현대적인 직관수단을 이용한 직관교육, 실물교육을 강화할 때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해오는 나날에 사회과목 부문의 교직원들이 거둔 성과를 보여주는 수많은 전자직관물들과 종이직관물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 종합대학, 한덕수 평양경공업대학, 평양기계대학, 신의주 제2사범대학, 평성사범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에서 내놓은 전시품들이 해당 과목의 전반 체계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게 제작된 것으로 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용학산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 지혜와 재능에 깃들어 있는 역사 유적들을 잘 보존관리할 때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길 아래 오늘 용학산은 고색 짙은 역사 유적들과 함께 인민들이 즐겨 찾는 인민의 명산으로 더 잘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부나무에서 용학산의 경치를 바라보니 정말 아름다운 한 폭의 구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보문암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도 좋지만은 저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경치 또한 그리 멋지지 않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1966년 10월 30일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영악산을 찾아주신 경리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보문암에도 들리셨답니다. 그때 이자 얘기한 것처럼 한수행성원이 졸간 위에서 바라보니 정말 경치가 아름답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경리하는 장군님께서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좋지만은 아래에서 우러 올려다보는 경치도 괜찮다고 하시며 보문암은 사방이 바위로 돌려있어 매우 아늑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보문암은 다른 역사 유적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건축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며 우리 민족의 재능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적 재보인 보문함과 영곡소원을 비롯한 영악산의 육사 유족들을 잘 보전 관리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보문함의 건립연대는 그 고구려 시기로 보지 않습니까? 예, 고구려 시기 392년도에 세웠고 지금의 건물은 1652년에 다시 세운 건물입니다. 네. 다른 절들에 비해 볼 때 보문함의 건축학적 특징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우리 보문함은 불상이 있는 번전과 덕성과 산신과 실성과 어충석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문함은 기이한 바위들이 다잡고 있는 영악산의 남쪽 중턱에 주변 경치와 잘 어울리게 조화롭게 지은 것이 특징적입니다. 번전은 깎아지른 절벽 위에다 지었고 실성각, 산신각, 덕성각은 바위 짬 사이에 잘 어울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수법에서도 섬세하고 세련된 것으로 해서 귀중한 문화유적으로 국보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역사 유족들이 옛 모습 그대로 훌륭히 보존 관리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정말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더없이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는 언제나 몸소 영악산에 오르시어 우리 민들의 실기와 재능이 깃들어 있는 역사 유족들을 잘 보존 관리할 때 대하여신 격려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심장 깊이 새기고 유족들을 역사주의적 원칙에서 잘 보존 관리하기 위한 사업에 순차적인 힘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자들과 여기 야영을 온 학생 선생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교양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문화 보존 정책에 의해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의 귀중한 문화 재보인 역사 유적들이 옛 모습 그대로 훌륭히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모란봉의 을밀대도 있습니다. 모란봉의 을밀대는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께서 조국이 해방된 이듬해인 주체 35, 1946년 3월 2일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걸쳐 찾으신 뜻깊은 곳입니다. 을밀대는 고구려 시기인 6세기 중엽, 평양성 내성을 쌓으면서 그 북쪽 장대로 세운 정각입니다. 예로부터 사방의 경치가 한눈에 안겨온다고 해서 사호종이라고도 불러온 을밀대에는 외적과의 싸움에서 심한 부상을 입고도 마지막까지 지휘처를 떠나지 않고 싸움을 승리적으로 결속한 고구려의 을밀 장군의 위운도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을밀대는 두공을 얹은 겹처마 합각 지붕으로 되었으며 은근한 모루단청을 입혔습니다. 11m 높이의 축대 위에 자리 잡은 을밀대는 150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민들의 뛰어난 건축술을 자랑하며 훌륭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공화국 선수권 대회가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에 개막된 공화국 선수권 대회 소프트볼 경기가 모란봉 체육단 소프트볼 경기장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소프트볼 경기는 중앙과 지방에서 선발된 우수한 단체들이 4단계 연맹전 경기를 진행해서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26일 오전에 진행된 첫 경기에서는 모란봉 체육단 팀과 남포시 체육단 팀 간의 1단계 연맹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모란봉 체육단 팀이 공격에서 상대방 투수가 던진 공에 대한 타격에서 많은 점수를 획득해서 남포시 체육단 팀을 9대0으로 이겼습니다. 공화국 선수권 대회 소프트볼 경기는 11월 4일까지 모란봉 체육단 소프트볼 경기장에서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개성시 계급교양관에서
새로운 자료들을 발굴 전시하고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역사적 죄행과 만행을 똑똑히 알려주기 위한 교양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1932년 개성에 자남산 신사, 인삼 신사를 만들어 놓고 성도고등보통학교, 허수돈 여자고등보통학교, 만월소학교의 나어린 학생들까지 매주 1차 이상씩 끌어내서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또한 일제는 대륙 침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개성시안의 학생들에게까지 일본식 군사교육을 주어 제놈들의 총알바지로 써먹을 수 있게 준비시켰습니다. 일제는 개성지구를 싸다니면서 공민왕릉을 비롯한 50여 개의 릉에서 귀중한 문화재부들을 약탈하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었으며 토지조사령을 공포하고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해서 기름진 땅들을 모조리 빼앗았습니다. 계급기관에서는 이번에 개성 대주주였으며 선거실업장 사장이었던 김정원음이 감춰놓았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서선합동전기주식회사 문서들, 증서들을 새로 발굴 전시했습니다. 전시된 자료들을 돌아보는 참관자들은 해방 전 개성시 도감리, 남전리의 백정보 옥답을 비롯해서 많은 땅을 강탈하고 전기자원까지 거머쥐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절천지원수 일제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금치 못해 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청년학생운동단체 성원들이 16일 서울의 동아일보사 앞에서 촛불문화제 행사를 가지고 미국의 대조선 독대시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여기에는 통일 원로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참가했습니다. 행사에서 발언자들은 미국이 북에 대한 압박과 제재 소동에 열을 올리면서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는 데 대해 언급하면서 조선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족대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청년학생 단체들이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조선반도의 평화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려나갈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처리하라, 대북 제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서울 평화와 통일을 이어오는 사람들이 10월 25일 평화 영화 소니아제 행사를 가로막은 경찰들의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이날 소니아제 행사에서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와 도드리 주민들의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을 주제로 한 영화 대추리의 전쟁 상영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 영화 상영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행사를 조지시키기 위해 수백 명의 경찰 병력으로 행사장 주변을 완전 봉쇄했습니다. 이에 격분해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조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과 서울평통사 공동대표는 오늘 경찰의 행위는 평택 사태 때나 다름없다고 비난하면서 경찰들의 행위를 준열히 단죄했습니다. 이란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 네자드가 팔레스타나 인민과의 세계 연대성의 날에 즈음해서 수도 테헤란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평화적 핵활동 권리를 수호할 자기 나라의 입장을 다시금 천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방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사회를 이용해서 이란의 평화적 핵활동을 가로막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데 대해 폭로하고 자기 나라는 그 어떤 압력과 방해 책동도 물리치고 평화적 핵활동을 계속 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카히라 남부의 사카라에 있는 피라미드들에서 고대 무덤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무덤들은 약 4200년 전의 곳이라고 합니다. 무덤의 문들에 새겨놓은 상용 문자들과 그림들, 장식들로 보아 고대 왕들을 치료하던 구강 의사들의 무덤으로 추측한다고 합니다. 사카라는 카히라 남쪽으로 약 12마일 떨어져 있는데 이집트의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의 하나입니다.
1월에 예견되는 지구 물리학적 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5일, 12일, 13일, 20일, 23일, 27일, 28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 5일, 12일, 13일, 20일, 23일, 27일, 28일. 이날들의 고혈압, 협심증, 심장기능 보존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